지난 2012년 세계박람회를 치른 이후 수년째 방치돼 있는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으로 국립기상과학관을 유치해 박람회장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게 시민단체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여수시는 국립기상과학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 매입 예산 70억 원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최근 여수시의회가 이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가시설물에 왜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기재부에서 기상청 예산에 내년도 실성예비가 11억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제. 내년도에 부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수부나 박람회 재단이나 협의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의회의 강경한 입장이 확인되면서 여수시 열린청원에는 국립기상과학관 유치를 바라는 글이 게시됐고 시민 400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호봉 여수시장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 시장은 여수시가 부지를 매입해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게 아닌 시 재산으로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 5개의 기상과학관 모두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했다며 내년부터 건립사업이 착공되려면 이달 말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맞춰 여수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부지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이번 회기 내에 국회 예결위 회기 내에 우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설계 들어가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이 지연돼 버리고요. 하지만 여수시의회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국립기상과학관 설립부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먼저라는 입장. 여수시와 의회 갈등이 또 한 번 불거지면서 국립기상과학관 건립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